네, 또 질문해 드릴 건데요. 왜 웃냐? 나 아까 이쁘게 찍었지? 내 얼굴 아니잖아요. 아, 사진 검사 받고 가. 용구님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무당분들이 굿이나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천도굿? 네, 천도굿 굿을 할 때 좋은 곳으로 가셔서 한생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조상분들은 공부를 해서 명패를 받고 신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조상분들은 다시 환생을 한다. 이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이라는 거는 조상의 내력 중에서 무당이 있었다라던가 무당을 나와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는 이제 무당을 해도 조상굿이 기본이고 무당을 안 해도 조상굿이 기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시는 신령님들 중에서 천신에서도 오시는 신령님들도 계시지만 조상에서도 오시는 신령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자손들이 무당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 풍파가 심하고 그래서 그 조상님들을 모아놓고 한 대 모아놓고 정말 내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자손이 맞고 그런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 계신 옥황선생님한테 가셔서 옳은 명패를 받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 조상님들이 다 신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신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도를 덜 닦아서라던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무당들의 그런 굿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뭐 내가 이런 명패를 갖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말미 드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말미를 드릴 때 이렇게 쌀을 한 대 모아놓고 염불을 드려. 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리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염불을 드릴 때 그 바리공주 전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쌀로다가 뭐 나비 모양. 그럼 나는 다시 다음 생에 나비로 태어나겠다. 뭐 강아지 발자국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뱀이에요. 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는 사람으로 다시 임도환생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무당이 돼도 진옥이는 기본, 안 해도 기본 해야 되는 거. 아까 내가 뭐 이혼 얘기도 했었고 뭐 신감을 뭐 이런 것도 내가 그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다만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뭐 이렇게 형편이 안 돼서 적은 금전에 뭐 신내림이나 뭐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당연히 조상을 풀어줘야 되는 거는 알긴 아는데 작은 돈으로 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무당이 그러면 너 내가 천도제 해줄게 뭐 얼마 가져와 했을 때 뭐 신당에서 조그맣게 한다라던가 뭐 그냥 옷 한벌 해놓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조상님 불러놓고 옷 한벌 해드리고 식사 대접하면서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빈 거지. 정말로 진짜 전통적인 원래 전통이라 그래야 되나? 옳은 방식으로 하자면 큰 머리를 쓰고 도량을 돌고 길을 갈라드리고 하는 게 정말 진짜 옳은 굿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할 때는 모르고 그냥 무당의 말만 믿고 내가 하는 치성이든 뭐 굿이든 그게 조상 굿이든 뭐 진짜 말 그대로 조상님 불러놓고 그냥 대접만 해드리는 건지 정말 좋은 곳으로 가게끔 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건지는 일머리를 손님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천도굿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기본은 그 쌀을 말미쌀이라고 하거든? 그걸 놓고 염불을 들이면 그 망자가 나비로 가든 사람으로 가든 뭐 꽃으로 나오든 그런 표식을 줘. 그래서 일반인들 눈에도 아 이렇게 가셨구나 라고 해서 무당이 불러놓고 이거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무 네. 어렵게 얘기했나? 아니요, 쉽게 얘기했어요. 들었어? 네. 그래, 이분이 어디서 이걸 맞고 오셔가지고 갈비탕 먹다 울었거든. 근데 무당 선생님들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다른 무당들이 피해를 안 보고 욕을 안 먹어요. 아시겠죠? 옳습니다. 옳습니다. 목소리 늦지 말라고 자꾸. 내 방송이라고. 니꺼 니가 해! 고생하셨습니다. 네.